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당인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당인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당인의 공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당인들의 영혼과 가정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당인들이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각각의 심령과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머금고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며 승리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믿음의 간증과 이적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당인들이 참으로 사랑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감독님에게 성령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겸손한 심령,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당인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고 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당인들의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귀한 믿음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넉넉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당인들의 기도가 뜨겁게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놀라운 기도의 간증과 또 아름다운 응답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독님과 또 원로 감독님의 늘 신원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종일 단에 쓰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감독님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감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온 교회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영혼에 참된 기쁨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당인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또 주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당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올 한 해는 반드시 교회의 모든 분열 사태가 온전히 종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당인들 참으로 주의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온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온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각각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된 심령들 참으로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당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당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은혜를 각각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온 교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은 신앙 교육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당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재건해 가는 것,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귀한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행복은 지금 여기 사랑시 겸손구 행복동 성락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안산수양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영혼들을 또 이렇게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락 베레 아카데미 가을학기 수강송도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과정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그리고 집중 심화 과정이 있겠고 접수 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오프라인은 리더센터 4층 성락 베레 아카데미 본원을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 온라인으로는 성락 베레 아카데미 카카오 플러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기본 과정은 목양 아카데미 섬김 스쿨 수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 집중 심화 과정은 베레아 아카데미 기본 과정 졸업자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베레아 국제대학원 대학교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신 우리 성낙인들 담대하게 우리 배대원에 또 노크해 주시고 함께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기도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환원 베레아 기도회, 환원 특강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재건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회는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다. 어린이 여름 소망 드림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콘텐츠가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온 3분 그리고 온 성경 온 특세를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실천해 주시는 우리 성낙인들이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식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좀 더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베레아 추천 도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아멘.
내 영혼아 사랑과 겸손으로 헌신하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 복된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정직하며 신실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오소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모두 이 시간 겸손함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당인들의 심령이 참으로 겸손하며 정직하며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만한 심령을 내어놓고 오로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낮아지고 낮아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당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금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다짐과 결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당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믿음의 근거가 온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하며 믿음으로 드리며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안에서 오로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향하여 거룩되고 복된 심령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또 수련회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사모하여 늘 하나님 앞에 의에 주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것을 온전히 배우고 닮아서 주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남기신 고난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여 우리의 소망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체험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감독님에게 주실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감독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그 입술에 복음의 비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오니 주의 날선 검으로 된 말씀이 우리 감독님의 입술로 통하여 바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고 심령이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열매로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주 예수의 평안으로 평안해지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줄로 우리가 다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정말 감독님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온전히 재건하며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가 떠나가고 모든 불합리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께 보내사 주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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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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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윤경석 장효녀 씨 가정에서 11조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와 같이 십일조를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저들의 영혼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승리자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금숙 박한결 씨 가정에서 월정금 드렸사오니 이와 같이 월정금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풍성한 응답과 이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홍성택 김용순 씨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렸사오니 이와 같이 감사한금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들마다 일평생 감사의 제목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감사 감사할 때마다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보함에 정성껏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당인들의 가정 가운데 동일한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당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감독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심령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감독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폭포수처럼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한량 없는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심에 온 교회가 그 말씀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온 교회는 그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화답하되 아멘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에 큰 기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권세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는 영생이시다. 그가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영생의 말씀을 보내신 것이니 그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알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의 때가 가까워짐을 아심으로 그의 말씀이 노골적이고 깊어지니 제자들이 이를 감당치 못했다.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는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자는 황당하게 들리니 이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분별된다. 우리가 믿는 후로 세상에 더 머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더 가르침 받게 하심이요 말씀은 진리니 곧 영이요 생명이다. 믿는 자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다 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에게 나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과 자기의 피와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을 보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믿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해야 한다. 말씀 떠난 감정적인 열정은 미신이요 신비주의다. 사람의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혜택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시려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신뢰할 만한 분님을 알게 하시려고 인자로서 오시는 그러한 매우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가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에 딸린 그런 문제들, 육신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거의 육신의 요구에 응하는 그런 형태의 삶입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또 그리스도를 심지어 영접한 자라 할지라도 이 문제는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신앙인들에게도 육신의 그런 욕구를 이겨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항상 부딪히게 되는 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도 육신이 있는 동안은 계속 이것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사에 신앙의 문제까지 그리고 어떤 육신이 그 욕구가 가져오는 어떤 자기 신체에 어떤 생체학적으로 원하는 것이 사람의 사고를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많은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 많은 소망으로 주님에게 신뢰하는 내 마음을 드리고 강직하게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속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육신을 위한 그런 욕심은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반드시 절제하고 오히려 자기가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 그만큼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는 계속 그러한 인간의 문제를 버릴 수 없이 끌려서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버리게 되는 우리 자신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가지 못하고 심지어 주의 종들에게도 어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그런 길을 들었다면은 하나님 주님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를 섬겨야 될 임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엔 주님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옛날 이스라엘 시대처럼 어떤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장엄한 어디에 계시는 그저 명하시고 위력으로 짓누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태가 될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인격의 주님이십니다. 마치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서로를 알게 되고 사귀게 되고 그를 정말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듯이 주님은 우리가 인격으로 알고 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그러한 당신을 신뢰할 수 있고 또 당신도 그러한 견뎌가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셨던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배우고 우리도 극복하는 것을 배우고 그를 신뢰하여서 그가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 신앙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불어 주시는 많은 은혜에 반드시 속합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또 그가 우리가 주께 집중할 때 그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가 아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다른 것은 부차적이고 우리 영혼이 다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예수 오셨다가 가신 모양 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고 돌짝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토양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 주님의 비유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우리를 가장 잘 파헤친 최고의 철학 중에 최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그냥 없어지고 채가고 사람에게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또 돌짝에 있는 것들은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부실한 신앙인을 만들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바 그런 자기의 어떤 인간의 욕심 물질적 욕심 어떤 명예적 욕심 이것 때문에 신앙을 다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수만이 좋은 토양에서 그 씨를 품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씨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이 되셨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로 인하여 씨를 품고 또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주님을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또 그를 거절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얕은 신앙을 가지고 단지 겉으로만 신앙인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기적인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지배되어서 계속 그런 마음에 신앙을 갉아먹게 되고 진정한 신앙의 그 본질을 잃게 만들고 그렇게 됩니다. 신앙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목회적인 일을 해야 할지라도 어떤 그 그런 데 지배가 되면은 어떤 육신적인 것을 지배가 되면은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본분의 정확한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충성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 중에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부러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속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과 싸우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들입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크게 외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사귀어주셔서 사람들이 이모저모로 확인할 수 있는 그분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서 확신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굉장히 낮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수직 그냥 강하 수직 낙하하신 거야.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는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게 용납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을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가 마중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로서 오히려 그가 우리를 우리의 약점을 극복해 주셨어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은 더욱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상상을 초월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선물이니까 우리가 톡쏙 받아서 절대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진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리의 격차를 줄이고자 그가 중개자로서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는 그와 반드시 사귀고 그를 확인하고 그의 인격을 정말 사모하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를 신뢰하여서 그에게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의 계획과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 주셨어요.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만 뚝 떨어뜨리고 마신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일 수 있고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일 수 있지만 예수는 자기를 100% 헌신해서 주시는 주님,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의 계획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애매한 나를 투신하기가 걱정스러운 그런 신앙이 아닌 또 어떤 수준에 올라야지만은 용납되는 하나님에게 신에게 비로소 용납되는 그러한 아슬아슬하고 그런 신기한 신앙이 아닌 그의 모습을 보고 가까이서 따라가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구원되는 영생을 얻는 너무나 쉬운
신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당신의 영광을 버려야 돼, 버리고 낮게 내려오셔야 할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버렸다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들 있습니다.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로서 오시면서 자기 영광을 참고 버리고 잠시 버리고 내려오셔야 되는 심각한 결단을 가지셨습니다. 그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는 없으시지만은 사람에게 맞닥뜨릴, 사람이 몸으로 부딪혀야 될 많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부족함으로 그런 많은 육체적 어려움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해내셨어요. 당신의 하늘에 그러한 하나님만이 모든 불가능을 없애시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모든 욕구를 차단하지 않으시고 그가 다 겪으시면서 이겨내셨어요. 우리는 그를 보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을 갖고 바로 그가 갖고 계시던 그러한 자세와 믿음을 갖고 싸울 수 있도록 그가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는 인내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참는 것이다. 지금은 참아야 될 때다. 지금은 절제해야 될 때다. 지금은 소망을 가져야 할 때다. 지금은 나를 신뢰해야 될 때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불가능을 찢어서 반 갈라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 자체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그를 따라오는 것만이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지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가 내려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가 낮게 내려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그가 내려오셨다는 것은 오르실 것을 또한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르실 때는 단지 영광 속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순환을 당하시고 경멸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모든 배반을 당하셔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죽음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야 이제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들어가시고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려오심을 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그를 사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그를 절대적으로 영접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셨다는 것보다 그가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만나고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결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모든 일은 그가 보장하고 가셨어요. 성령께서 예수께 오는 자마다 다 생명을 주시고 모든 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현장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끌려 있으면은 눈을 보고야 믿겠다는 이런 심리가 전체적으로 지배합니다. 보고야 믿겠다, 확신이 돼야 믿겠다, 끌려야 믿겠다는 것은 확인이 돼야 믿겠다, 증거가 돼야 믿겠다.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욕심에 굶주리고 있는 기본적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런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 믿겠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인자께서 하늘 구름에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천사들의 모든 영광과 함께 내려오실 때 그때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그가 나타내실 분을 미리 오셨어요. 나중에 믿겠다면 너무나 때가 늦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자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시점에 그로부터 구원과 생명의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미 예수께서 낮아지셨다가 이제 내려오셨다가 이제 다 마치시고 올라가셨죠. 유대인들과는 방향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볼 때에 유대인들의 그런 심리를 보고 그들이 하던 반응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보는 듯한 그러한 우리 스스로를 교육하는 의미로 조심스럽게 또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낮게 내려오셨죠. 오늘은 우리가 그가 다시 올리신 것을 압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육신을 봤어요. 사람으로 오신 100% 사람으로서 나타나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이 오르시기 전이에요. 오르신다는 것은 또한 십자가를 오르신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주님을 그 인자를 만난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뒤에 두고 있죠. 역사적으로 시점으로 뒤에 두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전에 죽으셨고 유대인들은 그 앞에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유대인들의 그 입장은 무엇이냐?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모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알기에 그들의 현실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속죄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속죄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들 앞에 있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신 속죄를 이루신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후에 이쪽 이 경계에 넘어와 있지만은 우리는 그가 이루신 그 속죄의 죽음을 찾아내야 기억해내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저들은 십자가에 올라가 주실 것을 주셔야 되는 사실이 필요하고 우리는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우리는 인자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나타내시고 자기와의 사귐으로 초대하실 때에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들어갔어야 됐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들도 인자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신 인자를 마땅히 영접하고 마땅히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야 하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인자에 대하여 듣고 인자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우리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하고과 함께 절묘하게 우리 속에서 생생한 주님의 모습을 다시 재생케 합니다. 내려오신 주님, 오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주님에 대하여 존중하고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노력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귀가 채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힘들 때 없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이런 요구가 육신의 요구가 부를 때 거기에 채워서 영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 이어서 여전히 그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 군중과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제자라고 자칭하는 이들과 갈등의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신분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가 자기를 희생하여 그들을 살리시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목숨을 내어주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지난주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여기 제자는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아는 그런 주님의 사도들 이런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거기 따라온 좀 믿음이 굉장히 좀 빈약한 거기 널려있던 같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서 감동받아서 뭔가 얻어보려고 접근했던 그 제자들 말합니다. 가짜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은 이분을 통해서 뭐 어떤 혜택을 얻기를 되게 바랬습니다. 물질적으로 뭐 풍성하게 얻게 하고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가까이 가서 그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어렵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즐겁지 않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게 내용이 힘든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걸린다. 이거 마땅치 않은데 이런 뜻 의미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자신의 문제예요. 마음이 닫혀있는 강팍한 그들의 마음이 모든 것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육신에 속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 마음이 문제죠.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불쾌하다. 무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히려 모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대단히 그 마음에서 좀 거부했고 적대시했고 또 피를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에 대해서는 그 인내 더 이상 참지 않고 폭발해 버렸습니다. 소위 이제 시험 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계사는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 제자들, 신앙인 중에서도 거짓 신앙인에 대한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자꾸 발전하는 것보다 순수한 영혼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전인격적인 그러한 자기 내어짐, 교제, 자기와의 하나됨을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의 그런 전적인 헌신을 암시하셨을 때에, 요구하셨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모욕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주님께 대하여 거만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는 주님을 받아도 주님에 대한 간절함, 자기 의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의의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배고픔이 없으면 주님과 진정으로 사귈 수 없습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걸림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시험 드는 거. 왜 시험 들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이죠. 썩내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서. 그래서 더 이상 믿기를 멈추는 거죠. 포기하는 거. 시험 든다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 그래서 신앙을 딱 놓쳐버리는 그런 거. 그러자 주께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내려오신 것에 대한 우리 이해가 어떤 것인가. 예수께서 더욱 본질적인 그런 어떤 논리로 열으셨는데, 그렇다면은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거는 괜찮느냐, 그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믿겠느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말도 안 되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몸으로 몸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거 말 되는 것이었네, 이렇게 몸이 올라간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했던 것도 사실인가 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믿는데 저걸 왜 못 믿어요? 그래서 모든 의심이 다 순간에 해소가 되죠. 그렇게 할까? 내가 올라갈 때 그때야 믿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늦죠. 그렇게 하여 주님이 오르시는 모습을 또한 분별을 오르시는 것이, 이게 패배가 아니라 오르시는 과정이라는 것도 볼 영감이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뭘 말씀하시냐면 동시에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다시 하늘에 간 자가 없다. 그는 그래서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가짜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대시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 보면 진짜 이건 안 된다, 이거 더욱더 말 안 된다 그러고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오히려 욕할 것입니다. 더욱 마음에 더욱 시험이 들고 더욱 그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걸 직접 몸으로 올라가는 걸 너희가 보면 그때 믿겠느냐? 그때는 너희가 늦다. 그때 들리는 것을 보면은 들리는 것을 볼 때는 너희가 늦다. 들릴 때는 이것이 나에게 살을 그의 살을 주고 피를 마시게 하려는 그의 실제적인 노력인 것을 알고 오히려 들림을 여겨야 할 것이다. 그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는 자는 늦을 것이다. 내려오셨던 것을 부인하는 자는 내려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영원한 최후의 그를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내려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를 마지막으로 최후로 그를 버린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가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영접해야 할 것이다. 내려오셨을 때에 그를 영접해야 할 것이다. 그가 그를 인지했을 때에 그가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비록 십자가에 오르셔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르시는 과정이라고 보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오르셨다 할지라도 인자의 피를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으로 믿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인자가 내려오셨다는 것은 오르시기 위해서 최후의 영광의 모든 최후의 승리에 이르시기 위해서 지금은 내려오신 것이다. 그가 내려오셨을 때에 그가 내려오신 것을 믿고 영광으로 오르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인자의 증언과 인자의 그 인격과 인자의 모든 사랑과 인자의 인내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주님은 단지 그가 육신으로 그 앞에 나타나셨지만 모든 것은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은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단지 그런 인간의 어떤 육적인 그런 계획, 육적인 마음 이런 것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항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서 온 것, 육체에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예수의 영이 직접 참여하셔서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그를 신뢰하고 맡기고 그에게 충성하는 것. 영적인 것에는 충성해야 합니다. 육적인 것은 인간의 욕심에, 인간의 상황에, 인간의 처지에 너무 지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이 너에게 생명이라. 너에게 이런 말이 그가 지금까지 6장 전체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너에게 영이여 생명이라. 영이여 생명이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영이고 생명이고 그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이여 생명이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듣고 순종하는 것 외에 더 필요하고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 제자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참 신자입니다.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계속해 충성 충실하다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faithful 계속 마음을 두고 변하지 않는 것.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것이죠. 주님의 인격과 하나가 된,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러나 거짓 제자들은 처음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주님과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적 이런 요구, 물질적 요구 이런 데 노예가 되면은 전혀 절대 주님과 끝까지 충실하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받을 때에 그에게서 들은 내용보다, 그에게서 전해드린 정보보다, 그 정보가 옳으냐 틀리냐 이런 것보다 그의 인격을 받아들여야 순수하게 그를 봐줄 수 있습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예민하고 더 정보를 얻어내려는 것보다 주님을, 인격을 받을, 인격이라는 건 주님 자체를, 사람이신 주님 전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는, 또 더러운 이런 욕심 이런 걸 다 버려야 할지라 너의 마음에 심겨진 그 길을, 그 믿음을, 그 씨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날카롭게 계산해서, 확실히 계산해서 내가 받겠다가 아니라 착하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떠날 자들, 인자를 무시하는 자들. 인자로 나타나셨으면, 내려오셨으면은 적극적으로 그를 만나서야 되는데, 거절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속에는 끌리는 다른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 슬픈 사실을 그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했어요. 이들 대부분이 떠날 것이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이미 말하였노라. 아버지가 끄시고 이끄시고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이라면 반드시 내게 올 것인데 너희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이러므로, 동시에 이때로부터, 같은 뜻입니다. 이때로부터 혹은 이러므로, 결과로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고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를 버렸습니다. 제자였던 자들이었는데 결국 제자였던 것으로 행세, 거짓 행세하던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과 합세를 했어요. 결국 이 믿음이 약하게, 이상한 동기,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주님과 가까이 했던 자들은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과 합세해버렸습니다. 주님의 입장으로 보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그들은 주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거부했었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화를 내고 그냥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비난하신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은 주지 않으셨고,
또 주님이 주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거절했어요. 이때의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에는 가장 어려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많은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다 망친 거예요. 주님의 목회가 대위기를 쫙.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열두 제자에게 그랬는데, 열두 제자에게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전에는 제자라고 보시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원래 제자들이 많았는데 다 떠나고 나서 12명이 남으니 결국 그 자들이 사도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원어에서는 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마음속에 슬픔으로 덮치는 그 슬픔으로 그가 아프셨던 것을 말합니다. 너희도 갈 거지, 너희도 가는 것이겠지, 저 사람들처럼.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열두 제자를 대표해서 우리가, 그가 말한 것은 이겁니다. 더 이상 주님, 더 이상 떠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 외에 누구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는 당신이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오셔서 이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신 줄, 또 세상이 감히 비판할 수 없는 거룩한 자이신 것을 압니다. 여기서 믿습니다. 압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모두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정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따를 때 열광적인 그것이 자라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우리는 처음부터 계속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완료시제를 사용하여서 그의 자세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 마귀니라. 충격.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충격. 구원의 주를 받아들이는 인류에게 있는 놀라운 이 신기한 일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이거예요. 이 마귀 역사. 사도가, 주의 종이 마귀의 대리인이 되는 것, 마귀의 대리인, 마귀의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 교회는 가룟 유다로 인해서 굉장한 최고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는 사도의 직분으로 택함을 받았는데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중상모략, 영어로는 슬란더라고 하는데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 그러나 유다를 보내고 주께서는 내가 너희를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열매 맺게 해주겠다.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거짓 제자를 잘라낸 다음에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예수를 팔자라.
요한복음 여기서 이제 바로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마귀의 뜻이 뭐예요? 마귀는 중상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자, 고발 고소하는 자, 남을 욕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참소하지 말라. 또 말세에 굉장히 심각한 힘든 시대가 오리니 그때는 분을 못 참고 정이 없고 고발 고소를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때가 온다. 주님은 인자를 판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자가 왔을 때 내려오셨을 때 그를 영접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 자는 나지 않았던 것이 영원토록 그에게 나을 뻔하느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여기 아무도 떠날 사람 없습니다. 거기 얼마 있었는지 모릅니다. 몇백 명, 300명, 400명 거기서 다 나가고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실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계속 믿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충성. 다른 자들은 세상의 문제에 지배당해서 예수님을 아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자들도 참 제자들도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한 것이 주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고자 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해하지 않아도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를 그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부터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 속한 육신에 속한 모든 그러한 기본 우리의 본성을 절제하고 인자로서 오신 주님과 사귀고 영원토록 그에게 충성할 것을 그 사랑할 것을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내려오신 주님 내려오신 인자 영접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속에 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당신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자하신 우리 주님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알고 더 그의 사랑으로 그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낮아지신 주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확실히 영생이 있도록 하신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욕심이 많지만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우리의 절대적인 이 시간을 우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서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거기 있습니다. 난 처음부터 믿었고 앞으로도 주를 믿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입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과 또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2022년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전국의 성락인 모두가 함께하였고 또 봉사하신 분들 너무나 열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변화된 진실된 모습으로 다 사랑하고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주의 계명과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함께 결심하였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 재건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들도 열심히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말 그 헌신하시고 많이 애써주신 우리 분들 많습니다. 다 감사하고 격려하고 싶지만은 다 갚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 애쓰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믿고 그러한 사랑의 빚을 준 것에 대해서 영원히 하나님 기억하신 것으로 기뻐하시고 용기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사랑을 내어주시는 헌신을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함께 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계획에 다 부합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시다. 그랬고 우리 한번 한 차례의 환호와 박수로 우리 애쓰신 우리 모든 수련할 때 애쓰시고 돕고 하던 우리 모두를 위해 격려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